시원하고 따뜻한데 밖에 나가시지 않고 여기 오시느라고 정말 큰 희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교장을 써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어서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고 싶은 말 당신이 하시라고 정말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가면서 제 체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속 하느님 생각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온 이 책은요, 사실은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성경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서 매달 그 기부를 했던 그 원고들을 모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먼저 생각했었던 그 취지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정보라든가 그 설명, 주석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느님의 얼굴, 성경 인물들이 체험한 하느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유용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특히 이 성경 이 책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구약입니다. 이 안에 42개의 항목에 지금 담겨 있는데 구약이 써진 것은 몇천 년 전인데 정말 성경이 그 오래된 문서가 오늘날 이렇게 과학 만능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 자신 안에도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실 어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이야기하려면 공부를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읽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달의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와서 어떤 하느님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잡지를 못하면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도 한 줄도 쓸 수 없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느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청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정말 빈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오늘날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같은 그 하느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교정을 작년 7월 초에 어디에서 보게 되었냐면요, 갑자기 병원에 제가 정기검진을 하러 갔는데 어떤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악성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일어났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이 책이 인쇄가 되어야 하는 그 날짜가 8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 시간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원고 규정을 병원에서 하겠다고 부탁을 했죠. 가져다 달라고. 병원에 누워서 있으면서 이 원고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정말 저도 스스로 이렇게 놀라게 된 것이 그 3, 4년 전에 썼던 이 성경 인물들의 그 체험 이야기가 바로 병원에 누워있는 저의 그 체험으로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저도 하나님 체험을 가능한 제 안에서 정말 고요하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했던 것인데 실제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쓰는 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허투루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은 이렇게 정확한 그 시간에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하느님 체험을 원하는 그 시간에 바로 제가 전에 써놓았던 그 글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은 제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을 정말 너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그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은 정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생히 제 체험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성경 인물들, 제가 보통 성경 인물들이 체험한 하느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 병상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이야기로 되살아나는 신비를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야 성경은 과거의 죽은 문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제 안에서 완전한 대답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책 제목을 보시면 성경 속 하느님 생각입니다. 하느님 생각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분명하게 그 다가오실 수도 있고 굉장히 모호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원고를 생각했을 때 갑자기 정말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 전체 제목을 하느님 생각으로 하자 라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것이 먼저 하느님 생각이라는 제목이 먼저 떠올랐고 그럼 왜 하느님 생각이라는 것이 떠올랐을까 거꾸로 유추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이 안에서 찾았는데요. 하나, 하느님 생각, 하나의 그 뜻은 생각하는 그 주체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생각, 소유적이 되면 하느님의 생각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삶의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오늘날은 각자 다 주관적인 생각을 살아갑니다. 주관주의가 너무 강하죠. 특히 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 삶을 보면은 주관주의, 그 상대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죠. 내 생각이 옳고 너의 생각도 옳아 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찾으면 이것을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하느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지금 너무 무질서하게 공격적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세상이 너무 변해서 인공지능과 그저 바둑의 그 고수와 지금 대결을 벌이는 과학만능 시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과학을 최후의 위치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겁없이 달려가는 세상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객관적인 삶의 질서가 바로 하느님 그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생각으로 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느님의 생각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정말 시편 63편에서 이야기하듯이 늘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갈망하고 정말 그분을 목말라 하는 그런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의 그 시간까지 그 하느님을 생각함 이라는 그 하도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결심의 의미에서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을 생각함 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리고 늘 그 하느님을 생각을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모세오경부터 지혜문학에 이르는 그런 저에게 흥미로운 그런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제가 먼저 그 성서 본문을 차근차근 치밀하게 이제 주소 공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안에서 묵상을 해서 이 글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주제를 보니까 정말 인간 삶에 전반적인 문제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사랑의 문제,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정의와 불의의 문제, 자연 환경에 관한 문제까지 인간 삶의 문제 전반적인 것 정말 거의 다루지 않은 주제가 없다고 할 만큼 방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주제 가운데서 그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제가 보았을 때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거의 방내 위치이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거의 뭐 진짜 부모님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손에서 모든 그런 집안의 어려움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인생이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삶을 보니까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정말 너무 절박하니까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누구이고 현재 삶이 정말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특히 뭐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고통들을 만나죠. 그런데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들이죠. 이거는 정말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고통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는 불확실해지죠.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렇게 절박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을,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위로가 되고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런 절박한 고통의 상황 안에서 때로는 하느님께서 완전한 침묵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이런 고통과는 전혀 무관하신 그런 냉혹한 하느님처럼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죠. 우리가 믿어왔던 그
그 하느님은 그럼 어디에 계신가? 진짜 그분을 선한 분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제가 작년 7월에 그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앞에 이제 처해 있을 때 옆 침대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 홍천에서 오신 마리아라는 할머니셨습니다. 정말 선하신 할머니셨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모든 희생을 다하신 아주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그 할머니랑 일주 이상을 같이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의 고통을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인간의 고통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입원을 하셨던 거는 갑작스럽게 그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홍천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 6월 말쯤에 밭에 가서 풀을 뽑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풀을 뽑고 저녁쯤 됐는데 갑자기 손바닥하고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가려움증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튿날 피부과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해주셨대요. 며칠 거를. 그런데 그거를 며칠 동안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장의 문제일 것 같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간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더 고통은 갑작스럽게 당신에게 닥친 그 아픔보다도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아드님을 잃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병인 간암으로 그 아드님이 6개월 만에 발병을 했고 6개월 만에 아드님을 잃으셨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고 열심히 그 홍천에서 분당 활동을 하시다가 아드님을 잃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도대체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성당을 이제 나가지 않으시는 거죠. 하느님께 너무 분노가 타올라서 그 정말 선하신 할머니의 그 고통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말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수녀이니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능한 만큼 희생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하느님이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저는 그런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떤 대답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목 신부님이 병실을 들으시면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부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세요. 그걸 저는 100% 얘기했죠. 그 할머니의 상황을 보면서 그때 제가 마지막 원고 교정을 이렇게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정말 아브라함, 그 신앙의 선조, 신앙의 모델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 어떻게 정말 아브라함이 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저에게는 정말 신기였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통을 그 할머니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서 많은 그 이해의 열쇠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현재 우리는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조다, 최고의 모델이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아주 높이 존중을 하면서 존경을 하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신앙의 눈으로만 복된 사람이었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불행을 살았던 분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다가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고향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이뤄주는 그곳으로 떠나라 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떠나죠.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전 일생은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자기를 내맡긴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모험을 했던 삶이었죠. 근데 간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주셨죠. 지금 너는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이지만 너에게 내가 정말 네 몸에서 나는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너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겠다.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재산은 얻었죠. 그래서 딸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땅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자신의 그 정부인인 사라에게서 아이를 얻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사라는 부인 사라는 불임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그리고 사라가 90살이 되도록 하느님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평생 100살까지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그 불확실한 미래 하느님으로부터 마치 하느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배반감 그 어둠의 체험은 아브라함만이 아직 알겠죠. 그런데 정말 하느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불임인 여성이었던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시죠.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느님의 얼굴을 정말 눈으로 마주보게 되었죠. 그때서야 하느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아들 이삭이 소년이 될 때까지 하느님의 선함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죠. 갑자기 하느님의 잔인한 요청이 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삶 제물로 바치라는 그 선하신 하느님의 잔인한 요청이 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은 마치 나는 자비의 하느님이다. 나는 선 그 자체이다. 하는 당신의 그 속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선함을 정말 믿어야 하는가?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아파하는 그런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어야 하는가? 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아브라함이 부딪히게 되죠. 창세기에 보시면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근데 성경 저자가 그러한 잔인한 요청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얼마만큼 정말 죽음을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나레이터가 침묵을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울부짖었다. 아브라함이 뭐 정말 죽는 것 같겠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나레이터가 오히려 그 부분들을 완전히 침묵으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고통이 배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도 더 정말 소중한 그 오해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느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우리는 독자는
오히려 훨씬 그 사건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나레이터가 22장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믿음을 시험에 보시려고 라는 것이 우리 있는 독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끝까지 보지 않아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잔인한 요청이라는 그 현실적인 고통밖에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 순간까지, 정말 죽음을 체험하는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야 그런 걸 알지만 실제 아들을 산재물로 바쳐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끝까지 내 아들을 다시 되살려서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믿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자신이 가장 집착하는 사랑하는 존재인 아들이더라도 그 아들이 하느님의 앞서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보다 세상에 앞서는 존재, 하느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정말 산재물로 바치는 그 순간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시죠.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아들 대신 바치게 하시죠. 그래서 아들을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 오히려 아들을 100살의 아들을 얻었을 때보다 더 큰 하느님의 선함, 자비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믿었던 그 하느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구나. 끝까지 의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되돌려받았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체험, 죽음을 체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소유였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나서 아들을 봉헌한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은 이제 아브라함 개인의 소유, 개인의 아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신앙의 아들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느님의 선함을 의심을 해서 그 요청을 거역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역사 안에서 지워졌겠죠. 근데 끝까지 하느님은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지만 분명히 그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성에는 자신의 그 가족 안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한 그 구성으로 확장이 됩니다. 바울서관을 보면은 바울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극찬을 하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일을 위한 신앙의 선조이다. 그래서 신앙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려면 아브라함을 봐야 한다라고 바울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자주 역설적이죠. 사실 모든 것이 고통이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지나갈 때는 오히려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정말 너무 캄캄한 순간, 캄캄해서 한 발도 내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선한 얼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치유하지 않으면 머리로서,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정말 순조롭게 될 때는 자신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의 계획이 꽉 차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자리하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심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정말 갑자기 그 악성 종양이 있다는 그 판명을 받고 수술하면서 저를 완전히 내어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앞으로 펑크낼 수 없는 그런 서두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한 이틀을 너무 혼란 속에서 지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느님 저에게 이렇게 캄캄한 어둠을 체험하게 해주시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러다가 성경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바오로 사도 말씀이 저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평상시에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눈여겨보지도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씀도 아닌데 그 절박한 순간에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를 위안시켜줬던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이건 너무 뜻밖의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갑자기 그 최고의 혼란 상황 속에서 바울의 사도의 그 말씀이 어딘가 제 안에 숨어 있었겠죠. 그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 안에 완전히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아, 이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래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일생이라면 무슨 걱정을 하지? 완전히 놓게 되니까 정말 두려움도 모든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평상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짜 엄살쟁이인지 저 자신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래서 가끔 하느님 체험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엄살쟁이이고 제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그런 체험 앞에서 저항하는 마음을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상황 앞에서 왜 하느님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허락하십니까? 라는 저항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다 맡기자.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쯤 되었었는데 제가 저희가 딸이 5인데 제가 5번째 막내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정말 참으로 소중한 딸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 저를 바쁘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죠. 언제나 그 아버지 품에서 제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마에 어렸을 때 종기가 났는데 아주 큰 종기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저희가 깡촌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아주 저 계산 오지예요. 그때는 뭐 병원도 보건소도 그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이마에 종기가 크게 나서 이제 막 골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딱 때를 봐서 이걸 짜주셔야 되잖아요. 터뜨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그때는 어렸는데도 그 생각이 나요. 대추나무 가시로 그거를 짜면 독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종기를 짜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그 6살 때 얼마나 세상에 당찬지 한 달 동안을 아버지하고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서운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제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참외에 뭐 토마토에 모든 과일을 사셔서 제 마음을 사셨어요. 그때서야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를 제가 용서를 했거든요. 이런 저인데 정말 그렇게 이제 수도생활 물론 제가 85년도에 수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올해로 3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 말씀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온 것이겠죠. 병상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이런 절박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유일한 거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뒤에 숨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 뒤에 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고통 중에 인간이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고통을 주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탈출구도 주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안에서 아 하느님이 정말 빠져나갈 어떤 그런 문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두려움의 최고의 두려움 속에서 그 탈출구가 뭘까 생각을 하니까 하느님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다 맡기니까 고통의 그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왜 그것을 허락을 하셨는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 분명히 어떤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하느님의 선한 의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정말 참기 어려운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정말 선교를 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보험선포를 하려니까 그게 너무나 방해가 돼서 하느님께 제발 나 육체적인 고통 좀 걷어가 주시라고 세 번을 기도했다. 그런데 들려온 말씀은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그냥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대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얻어낸 메시지는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하느님께 온통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굉장한 계시를 받았죠.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비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울과 혹시라도 그런 대단한 계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를 하죠. 저도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그 고통의 신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기도를 늘 하지만 정말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지를 보니까 하느님을 제가 제 편으로 완전히 조종을 해서 이끌어서 제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래야지만 당신은 제가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고 제 마음 무의식 중에 하느님을 그렇게 제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을 체험하고 나서야 아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 저에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합당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면서 하느님 저는 정말 당신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너무 간절한데 내면 안에서 그러면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고통 내가 만약 너에게 허락하면 그거 질 수 있어? 라는 그 누름이 오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우 아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항상 그렇게 엄살을 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좀 지나고서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오면 그게 너무 대답하기 이해는 못하겠고 아쉬워하려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예 그런 내면의 소리가 오면은 그냥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그런데
때가 올지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 하느님, 정말 당신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면 어떤 고통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저의 이기적인 성향인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제 스스로 놀란 건 말씀이 정말 변화시켜 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병 앞에서 제가 하느님께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요, 정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제가 공동체에서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정말 거짓없이 나왔던 말이, 하느님, 만일에 가족 중에 누군가 아니면 수도회원 누군가가 정말 당해야 할 고통이라면 차라리 제가 그거를 감내하는 게 더 좋겠어요 라는 말을 제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은 우리 안에서 허투루 가지 않는다.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알게 모르게 그것이 다 정말 양분이 되어서 하느님이 적절한 시기에 모든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 안에 욕에 대해서 제가 몇 개의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정말 그 욕이 체험했었던 고통의 문제도 한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100%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흠없이 살았던 의인인 욕에게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늘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하느님의 그 의로움, 선하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숙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은 정말 흠없이 하느님께 축복을 받았고, 정말 인간 욕은 계명을 따르면서 충실하게 살았죠. 이 성경에서 욕은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죠. 욕이 그 성경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욕이 체험한 것은 성경 인물인 욕만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체험하는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은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당한 모든 재앙들,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느님께 저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온 몸에 부스럼 투성이가 돼서 정말 일반 공동체 사회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완전히 그런 고립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때 욕이 하느님께 대들죠. 도대체 의인인 나를 당신이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욕도 욕의 친구들도 그 고통을 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이 벌을 고통으로 준다고 이해를 했죠. 그 욕은 아무리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자기의 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욕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침묵이었죠. 그렇게 고통을 체험하게 하셨으면 좀 나타나셔서 왜 내가 그렇게 너를 아프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하느님이 완전히 부재를 체험하게 하죠. 당신 마치 없는 것처럼, 인간 삶하고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하느님은 그 하느님의 그 침묵을 욕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막 불평, 불만을 다 토해냈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야 하느님이 욕, 내 나와봐. 사내답게 그 허리에 피를 두고 와서 이 우주의 신비를 봐 하시면서 조목조목 욕과 그 타지시죠. 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신비, 그리고 모두 무시무시한 그 여러가지 삶의 상황들, 우주의 상황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인 욕, 내가 누군데?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지금까지 축복을 주었던 그것이
내가 의롭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죠. 욥은 정말 초실하게 의롭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욥의 그 무식 안에는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은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은연중에 하느님은 이러한 모든 계획을 다 깨뜨리셨던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욥에게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한 아주 중요한 것은 욥이 그때서야 하느님이 자신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하느님은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신하고 같이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고 고통받는 그 상황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욥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이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자신이 모든 고통을 체험하기 전에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 죽음의 고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두 배로 더한 행복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그냥 아무런 결실 없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 1강의는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후에 동영상 한 3분짜리 고통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1분이나 2분 정도 그 사용을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받으셨죠? 십자가에 그 현재 본인이 처한 그 상황, 어려움, 고통, 십자가의 상황을 요약을 해서 잠깐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그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그거를 쓰셔서 뒤에 십자가에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요 시간이 1분, 2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짧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